반갑습니다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해물짬뽕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와우. 오늘도 역시 어떤 액체. 장수 맛깔이. 우리들의 장수를 위하여. 와, 와, 게임 끝. 아, 여전히 김치를 찢어 먹어야 되는 이 원시성. 인간이 원시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해질까.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는 인문학적 시간. 해물짬뽕의 백미는 굴, 오징어, 전복. 전복 진열 좀 해야 되겠다. 응? 전복 어딨니? 나와서 손님 좀 끌어라. 응? 또한 마리 어디 갔어? 숨어 있지 말고 나와. 수줍어 하기는. 수줍은 전복. 귀염둥이 녀석들.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가 가렵지? 과학자들은 바로 연구에 돌입하기 바랍니다. 와우. 이런 짬뽕은 아마 한 3만 원 받아야 될것 같은데. 전복 3마리 값만 해도 어디야? 와.
청양고추, 마늘, 대파 아낌없이 때려 박으세요. 침샘 폭파. 우리 엄마가 알면 혼나. 재료 너무 많이 쓴다고. 엄마 하늘나라 가셨어. 걱정할 거 없어. 아이 좋아. 몰라 몰라 아몰랑. 이러다 장안의 유행어 되겠다. 갓나 새끼의 이은 아몰랑 아몰랑. 불란서 말 같아. 몰랑. 외계인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1위가 라면, 2위 짜장면, 3위 설렁탕. 내 맘대로 선정. 상상력 폭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의 음식 한줄 평. 해물짬뽕. 집에서 해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재료 다 때려 박아 그냥. 왜? 어차피 100년 안에 사라지니까. Dust in the wind. 와우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